네, 수리하다 보면은 새로운 제품들을 받았을 때또 낯설게 느껴질 때 네, 그럴 때에는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수리 성사율이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본이 되는 자료를 몇 가지 힌트로 주듯이 가지고 있게 되면 진도가 수월하게 빠르게 나갈 텐데 말입니다. 네, 하여 정상 동작될 때그 값들을 기억하면 좋은데 원체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뭐하다 그러면 저장을 해놓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저장하라고 그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수리하면서 지난번에 이거에 맞던가?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값을 저장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하여 단은 아니어도 일부 필요한 몇 가지 맥지점처럼 해당되어져 있는 IC 값이라도 저장을 해놓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이번 노선은 IC 기본 파형을 저장해 놓기로 하였습니다. 다리가 두 개나 세 개는 측정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이지 않습니까? IC는 측정할 내용들이 핀수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IC라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하나 컷만 공통으로 잡아놓고, 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실행시키고요. 네, 이쪽에 작은 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동영상이라서 저장도 되겠죠. 1번 핀 되겠습니다. 모양새가. 네, 다음에는 천천히 돌리면 될 거니까 2번 핀, 3번 핀, 4번 핀 건너뛰어서 5번 핀, 6번 핀, 7번 핀, 8번 핀 되겠고요. 여하튼 우리가 보통 VIS 테스트기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 앞으로 수리할 장비들이 아마 이런 쪽으로 좀더 숫자로 해당되어 있는 멀티 테스트기 거기에서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는 저장을 많이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쪽에 다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상에 보여지는 파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6번 핀, 7번 핀, 8번 건너뛰어서 9번, 10, 11, 12, 13, 14, 15. 네, 16번 핀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IC 요 14번인가요? 여기가 1번 핀이죠.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6번. 7번. 8번,
건너뛰어서 9번 핀, 10번 핀, 11번 핀, 12번 핀, 13번 핀, 14번 핀, 15번 핀, 16번 핀 되겠네요. 이쪽은 1번 핀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IC 26번인가요? 여기 1번 핀 찍어보겠습니다.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6번 핀, 7번 핀, 8번 핀, 건너뛰어서 9번 핀, 10번 핀, 10번 핀. 11번 핀, 12번 핀, 13번 핀, 14번 핀, 15번 핀, 16번 핀. 네, 이쪽에 IC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일단 이 IC 점검을 해봐서, 이쪽에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IC가 불량일 것이다 라고도 추리를 해서 그리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쪽에 이제 다리 3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핀이라고 하면 그 다리 3개짜리는 이런 다 찍어 놓으면 좋은데, 아날로그 수리할 때처럼 그 값을 가지고 양보판자 불량 이상유무 측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 찍어 놓으면 좋겠죠. 아니면 또 이런 보드들을 종류별로 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빅데이터라 해서 그만큼 수리 진행이 좀 빠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보드는 커피 머신 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